자, How to preserve autumn leaves에 대해서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네, 키스타임즈고요. 네. 이게 아마 11월 달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거야 이게? 자, 영자 신문인데요. 네,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때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시험 문제 풀죠. 네. 본격적인 시험은 중2 때 보지만, 예. 그때까지 이런 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예. 사실 시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1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긴 문장을, 긴 지문도 아니지, 예. 자꾸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어줄 테니 예, 본인들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번 봤네, 여러 번. 자, 제목이 How to Preserve Autumn Leaves거든. 여기 How to 다음에 동사, 이거는 동사하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How to 동사는 동사하는 방법이야. 자, preserve 뜻이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뭐더라? 밑에 있는 게? 밑에? 보존하다죠? 보호하다. 그러면,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죠? 뭐를? 이 autumn leaves를, 그죠? 예. leaves는요, leaf라는 단어의 복수죠. L-E-A-F. 선생님, 요거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좀 엉성합니다. 이거의 복수입니다. 끝단어가, 이 단철자가 F로 끝나면 F를 V로 고치고 ES죠, 그죠? 그래서 리브즈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가을 잎사귀, 나뭇잎들을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가을 잎사귀들은요, can be, 이게 색깔이 바뀌어서. 난안 바꿨는데. 아, 여기가 바뀌었구나. 웃긴다. 진짜. 아, 여기서도 되네. 예. 자, 줄이고. 자, can be beautiful까지만 보자. 나머지는 보지 말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예. can be beautiful. 자, can은 조동사죠. 배웠죠? 예, 뒤에 동사 원형 쓴다. am is 원형이 be구요, 그죠? beautiful은 형용사죠. 그래서 합쳐서 아름답다, can까지 붙어서 아름다울 수 있다. 자, 그 사이에 as가 들어갑니다. as. 단지 as는 뒤에 거만큼, 이 as를 만큼, 뒤에 거만큼 그만큼 beautiful 할수 있다. 그 뒤에 게 뭐냐? 뒤에 거 보자. 비교 대상. 또 brightest 뭐 가장 밝은이죠. bright가 밝은인데 거기 est 붙였어. 뭐 가장이야. 가장 밝은 스프링, 봄, flowers 꽃들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 그죠? 뭐가? 가을 잎사귀들, 가을 나뭇잎들이야. So 그렇다면 why don't 하면 why don't 하고 동사 쓰면 너 동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외워놓읍시다. 너 동사 해보는 게 어때? 해서. preserve 보호 보존하다죠? 거기 e 빼고 ing 붙였습니다. ing 붙일 때 소리 안 나는 e는 예, 뺍니다. 잠깐만. 그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에코를 좀 뺐습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ing가 오면은 동사 뒤에 ing 붙이면 해석은 ing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이야. ing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이야. 그럼 그것들을 보존해 보려고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이야. 대문 앞에 있는 autumn leaves를 받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요 앞에 형용사 뒤에다가 EST 붙이고 앞에 덜 붙였지. 그래서 이걸 최상급 그랬죠. 가장 블러블러한
자, is라는 형용사에 easy. 선생님이 마우스를 쓰는 거라서 잘안 됩니다. 예.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t 붙입니다. 그래서 쉬운인데 가장 쉬운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동사는 is고요. 예. 뒤에 이만큼 있어요. 이 is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면 해석은 주어는 투동사는 것이다. 주어는 투동사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to press 누르다 밑에 있죠? 예. The leaves 잎사귀들 그죠? 뭐 가지고 with a heavy object 무거운 object 물건 사물 그죠? 자, object답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의어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뜻들이 있나? object 별표치고 여기서는 사물로 쓰였어. 근데 어디 가면 목적, 어디 가면 객관, 어디 가면 반대 이렇게도 쓰여요. 꼭좀 찾아볼게. 가장 쉬운 방법은 무거운 사물 가지고 나뭇잎을 누르는 겁니다. 그죠? 먼저 놓으세요. 그죠?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다. 뭐뭐뭐 해라야. 예. 놓으세요. 네가 갖고 있는 잎사귀를. 원형 나타 그죠? 예. 이거의 복수가 리브즈죠. 그죠? 이렇게. 자, 오는 위에죠. 어디 위에 놓습니까? A sheet of paper. 종이는요, 한 장, 두장할때 이렇게 씁니다. 예. A sheet of paper, two sheets of paper. 이렇게. 페이퍼에 S 한번 치고, 예. 자, 접으세요. 폴드. 폴드가 접다야. 그래서 폴더폰이죠. 폴더폰. 뭐야? 접을 수 있는 거죠. 예. 폴더블 폰. 맞습니까? 예. 자, 종이를요, in half, 반으로 접으래, 반으로, in half. So this는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자, 종이를 반으로 접는데 왜 접냐면 이렇게 하려고. 너의 잎사귀가 is sandwiched. 밑에 단어 나와 있죠? 예. 어디 사이에 끼다죠? 끼다. 너의 나뭇잎이 끼는 거죠. 어디에 껴요? between이냐면 사이입니다.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그 복수명사 사이에 끼는 거야. 그럼 two sides. 두 면, 종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반 접죠. 나뭇잎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면, 2면이라면 그죠? 두면 사이에 끼도록 예, 놓으세요. 반으로 접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then put, 놓으세요. 뭐를? 무거운 책을. 아까 무거운 사물 그랬죠? 이 오브젝트에서 뭡니까? 예, 책이죠, 이렇게. 어디 위에? 톱은 꼭대기죠? 종이 꼭대기 위에. 예. 그죠? 뭐 하도록? 투 스퀴즈 짜내는 거죠. 스퀴즈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스처, 습기를. 뭐로부터 습기를 짜내요? The leaf, 나뭇잎으로부터. 그 잎. 자, 마지막 문장 별표 치고요. 예, 마지막 문장. 예. It take 시간 to 동사 나오면 해석은 이렇게 합시다. 투동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to dry. 완전히, 풀리는 완전이죠. 예, 완전히 dry 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forward leaf가 있거든. 이때는 얘를 1번으로 해주세요. 얘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그러면 나뭇잎이 완전히 dry 하는 데는 2주가 걸립니다. 근데 엘리스트는 적어도야. 적어도 2주가 걸립니다. 자, 슈드는, 뭐뭐뭐 해야 한다고요. 뭐뭐뭐일 것이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2주는 최소한 놔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 나뭇잎이 완전히 드라이 마르는 데는 적어도 2주, 2weeks, 2주가 걸립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렇게 해서 대략 9분 정도 찍었습니다. 10분을 안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아이고, 지우기인데, 많이, 많이, 예, 저기, 왜안 지워지지게? 많이, 예, 듣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서 못했다고 뭐 기죽지 마십시오. 왜? 계속 반복됩니다. 영어는 계속 반복된다. 절반 정도 이해하면 괜찮다. 수고했습니다.